그러다가 뒷페이지로 넘기면 뭘 보게 될까요? 다 됐어 이제. 뒷페이지로 넘기면 뭘 보게 될까요? 적은 듯 밤이 들어서 풍랑이 조용하니까. 됐지? 잠깐 밤이 들어서 풍랑. 됐지? 파도와 바람이 조용하거늘. 부상지척에서. 됐지? 부상지척에서. 오케이. 해 뜨는 곳 가까운 곳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명월 밑줄 거. 그럼 얘가 망향정에서 사실 파도 봤지? 파도 봤지? 그 다음에 또 뭘 기다려? 이곳에서 파도 보고 이 파도를 보고 얘는 어이 파도가 눈 같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명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명월을, 달을. 여기가 바로 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달맞이 하는 부분이 달맞이, 망향정이 원래. 어? 오케이? 여기부터가 결사라고 하는데, 알았죠? 어? 어떤 사람은 여기부터가 결사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부터가 결사라고 얘기해요, 사실. 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 내가 지금 망향정에 갔지. 그리고 파도를 봤지. 그리고 이제 밤이 들었지. 파도가 조용하지. 어? 거기에서 이제 해 뜨는 곳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달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됐지?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부상지척에서 명호를 기다리니 서광천장이 달빛이, 서광천장은 달빛이야. 달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옆에다 안타까움이라고 써. 달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됐지? 주렴을 고쳐 걷고. 됐지? 발을 다시 걷고 옥계 계단을 다시 쓸면서 계명성이 돋도록 꽃꽃이 앉아 바라보니. 계명성은 뭐죠? 금성입니다. 금성. 새벽별이에요. 어? 계명성이 돋도록 꽃꽃이 앉아 바라보니. 됐지? 계명성이 돋도록 꽃꽃이 앉아 바라보니까 백년아 한 가지 누가 보냈습니까? 이런 뜻이야. 백년아 동그라미 쳐. 백년아 뭐 비한 말이야? 달을 비한 말입니다. 달이 딱 뜬 거야. 달이. 달을 딱 보니까 이야 저 완전히 꽃 같네. 이런 뜻이야.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일이 좋은 세상 남에게 다 보이고 싶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이 좋은 세상 남에게 다 보이고 싶다. 이것도 선정의 포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남들한테도 다 보이고 싶다. 이런 뜻이야. 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 오케이? 이해되셨어? 됐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밑에 뉘아주 가득 부어서 달에게 물으니까 됐죠? 영웅은 어디 가고 신선은 누가? 유아주는 뭔지 아세요? 술이라고 써놓으세요. 누가 먹는 술이래요? 신선이 먹는 술입니다. 알았죠? 뭐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건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있는 거예요. 유아주 가득 부어서 달에게 물으니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선은 그 누굽니까? 아무나 만나보아서 옛 기별을 묻자하니 선산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어? 그럼 결국 나봐. 여기에서 망향정에 가서 파도 보고 뭐 맞이해? 달맞이. 알았죠? 달맞이해. 달맞이하고 나봐. 달맞이하고 뭐의 포부를 느껴? 선정의 포부를 느껴.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무슨 세계에도 동경해?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선세계도 동조. 이해 된 거지? 이해 됐지 이제? 다 됐지? 신선세계도 동조. 종이 다 끝났어 이제? 신선세계도 동경. 다 썼지? 다 썼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신선세계 동조. 됐죠? 그러다가 나봐야 그러다가 이제 정리 과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소나무 잠깐 이렇게 베고 누워 있다가 잠이 든 거야. 잠들어서 꿈속에 누구 만난 거야? 신선 만난 거야. 근데 신선이 뭐라 그래? 야, 너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실적 가자가 안 돼. 나 인마 정치 잘하고 나서 나중에 갈게. 이렇게 된 거 이게 마지막은. 그럼 결국 얘는 신선 세계를 동경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신선 세계는 나중에. 나는 지금 임금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나 일 열심히 할래! 이러고 끝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마지막 부분. 오케이? 이해됐지? 됐어. 이제 망향정에 가서 파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맞이 했어요? 달맞이 했습니다. 알았죠? 달맞이 하고 선정의 포부도 얘기하고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밑에 송근 베어 누워서 풋잠이 얼핏 드니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풋잠이 잠깐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됐죠? 꿈에다 동그라미 쳐. 자, 꿈에서 나타나 꿈에 됐죠?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됐죠? 이 꿈은 여기서 내면적 갈등을 나타낸다는 건 밑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습니까? 안다. 상계. 하늘나라에서 진짜 신선이 그대다. 근데 황정경이라는 일자를 어찌 잘못 적어두고 됐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적어두고 됐지? 인간 세계에 내려와 우리를 따르는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적 화자가 이제 약간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딱 꿨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났냐면 신선이 딱 나타나서 시적 화자한테 뭐라고 얘기해? 야, 네가 원래 진짜 신선이잖아. 너 왜 하늘나라에서 글자 하나 잘못 써가지고 벌을 받아서 인간 세계로 떨어졌냐? 이런 뜻이야. 알았죠? 너 인간 세계로 왜 내려왔냐? 이 술 한 잔 먹어라. 됐죠? 밑에 적은 덫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서 창의 술을 부어내니. 됐지? 북두성은 동그라미 쳐놓고 국자를 비유한 말이고요. 창의 술은 원래 바닷물인데, 됐죠? 술을 비유한 말입니다. 술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해됐죠? 아까 술을 뜻하는 단어가 뭐 있었죠? 위에? 뉴하주란 단어 있었죠? 뉴하주. 창예술은 술을 비유한 말입니다. 창예술을 부어내어서 저 먹고 나를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까 화풍이 습습하여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됐죠? 구만리 장공을 웬만하면 날 것 같다. 됐지? 오케이?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신선이 야 너 진짜 신선인데 왜 잘못해서 우리를 따르니? 너 이 술 한 잔 먹어. 됐죠? 그러면서 국자를 기울여서 술을 이렇게 딱 떠준 거야. 꿈속에 신선이. 이해 됐지? 그랬더니 밑에 시적 화자가 뭐라고 얘기해?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서 억만창생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하자. 됐지? 이 말은 신선세계를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일단 뭘 잘한 다음에 정치를 잘한 다음에 그때 너희들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꿈속 꿈은 내적 갈등도 있지만 꿈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뭐 되기도 하는 거야? 해소되기도 하는 거야. 그렇죠. 꿈이.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꾸나. 됐지? 이게 화자가 한 말이야. 그럼 여기 대화 있어 없어? 대화 있는 거지. 대화 있는 거야. 밑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허공에 올라가니 신선이 됐죠? 공중의 오피리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꿈인데 여기까지가 꿈이고 됐지? 밑에 나도 잠이 깨어서 바다를 굽어보니까 됐지? 깊이를 모르는데 끝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죠? 가로 묶어. 지금부터 명월이 천천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요게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3, 5, 4, 3 이렇게 돼 있다. 됐지? 요게 뭐하고 똑같다? 시조의 종장 형식과 같다. 됐죠? 가사가 이렇게 시조의 종장 형식을 지켜서 끝나면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시조의 종장 형식을 맞춰서 끝내면 이런 걸 정격 가사다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가사? 정격 가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명월이 천천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이해 되셨습니까? 명월이 천천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이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명월은 누굴 뜻하는 줄 아세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금의 은혜. 됐죠? 근데 임금의 은혜가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다. 이 말은 그래 나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갈등이 해소됐을까 해소되지 않았을까? 해소됐다. 됐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 시에 보면 봐봐. 이게 가사인데 가사기 때문에 형식은 봐봐. 운문으로 돼 있고 형식은 그래서 여기에는 운율이 있어요. 가사기 때문에 운율이 있다. 됐죠? 그 운율의 대표적인 게 뭐다? 매듭보다? 사항보다.
됐죠? 그 다음에 3, 4조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되는 3, 4조 연속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산문 뭐로 되어 있다? 내용은? 산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됐지? 그러니까 결국 산문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처럼 쓰여 있다는 거야? 내용 자체는 뭐처럼 쓰여 있다? 기행문처럼 쓰여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됐죠? 오케이? 됐죠?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뭐의 이동도 있어요? 공간의 이동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적 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추보식 구성이라고 한다. 이해 됐습니까? 기행문도 똑같아요. 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쓰는 거 아닙니까? 회상하면서? 맞잖아요, 그죠? 기행문도. 이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표현은 무슨형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형 표현을 쓴다? 현재형 표현을 쓰고 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표용기법 중에 대구법이 많고 서리법이 많다. 그 다음에 모두 많이 쓰고 있다? 비유도 많이 쓰고 있다. 됐지? 추보. 됐지? 이해 됐지? 요 정도의 특징은 알아두고 여기에 보면 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북극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명월이라는 단어, 됐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대체로 뭘 많이 상징한다? 임금을 많이 상징한다.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뭘 뜻한다? 이건 충신을 뜻할 때가 많다. 이게 되지? 이게 왜냐면 정철이 관찰사 소임을 맡고 나서 쓴 거기 때문에 됐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원으로서, 벼슬아치로서 현실적인 일도 해야 되고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도 느끼면서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지 않다. 나타나 있다. 알았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관동별곡을. 이해 됐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무슨어 풀이를 잘하고 현대어 풀이를 잘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현대어 풀이가 자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다 확인하고 됐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작가의 의도라든지 또는 상징적 의미라든지 알았죠? 이런 것만 익혀주면 시험 보는데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 이해 됐죠? 됐죠? 관동별곡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